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배운 패턴 예제를 가지고 도면을 그려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면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잘 보시면 가운데 중심점에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두 개가 있는 게 패턴으로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요. 오케이를 눌러서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원점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O 눌러서 센터점을 하나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원의 치수가 있죠. 그래서 원의 치수는 30파이라고 적혀있네요. 30, 엔터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위쪽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원들은요, 이 Y축 선상에 존재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점은, 이 센터점은 이 Y축과 정확하게 포인트 온 커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온 커브를 먼저 걸어줄게요. 항상 이런 필수적인 어떤 형상 구속들은요, 치수를 주기 전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 이제 치수가 없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치수를 줄게요. 이 점과 이 점의 y값은 60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D를 눌렀을 때 갈색이 떴죠? 지금 그러면은 왜 갈색이 떴는지를 봐야죠. 한번 움직여보세요. 지금 현재 파이에 대한 그 원에 대한 파이 값이 없죠. 그래서 이 큰 원의 파이는요, 50파이네요. 50.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원은요, 도면에 이 크기가 총 4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이랑 이 원이랑 같다예요. 같다. 그래서 이렇게 equal radius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패턴이죠. 그래서 패턴 커브를 사용을 할게요. 패턴 커브를 눌러주시고요. 자, 패턴할 대상물 클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레이아웃에 서큘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리니어나 서큘러 중에 서큘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로테이션 포인트, 당연히 원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팬, 피치 앤 스팬 중에서도 저는 이 전체 360도 안에서 총 3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360도 안에서 3개니까 카운트 앤 스팬을 선택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개수와 전체 각도,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은 당연히 360도에 개수는 3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착착착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녹색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아크들이 있어요. 아크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크로 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지만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죠. 필렛이 있어요. 필렛. 그래서 필렛은 이런 아크들을 바로 탄젠트하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필렛은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고 제가 전에 강의 영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렛은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필렛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왼쪽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돌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R값을 입력할게요. 여기는 R이 80이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필렛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지만 이거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커브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턴을 해줄게요. 그래서 서큘러의 원점은 로테이션 포인트는 여기고요. 3개, 전체 360도 안에서 3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도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디멘션 D를 눌러서 밝은 녹색 되어 있는지 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가 종료가 되면 항상 스케치를 마감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패턴 관련한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